경주시는 오늘 전 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무식에 이어 경주시는 부패 예방과 금품 향응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행동 강령 선서와 함께 청렴수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도 하셨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자체 청렴도 평가와 부패 비리 신고 시장 한라인 개설 등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해 나갈 방침입니다.